사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제 직무를 구체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현재는 광고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 본선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가희라고 합니다.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의지가 많이 떨어져서 다양한 나랑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공부할 때 의지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여 지원을 했습니다.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구체적으로 SQL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뤄봤는데요. 해당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SQL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님의 조언은 첫 시간에 제가 가고 싶은 질문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프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님의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제 질문을 구체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경험, 실무, 기회 인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챌린지 플러스를 통해서 SQL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또한 현직자인 프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 강화하던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해당 직무에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완전 추천할 것 같은데요.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직무에 계신 현직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. 이러한 의미에서 현직자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고 또한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하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